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A4용지로 썼을 때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습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성명으로 요청한 증언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 연구나 검증도 전무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개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보고서가 가장 핵심인데 이조차도 정책의 근거로 인용되기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법원에 낸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0명은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면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